씨 그리고 손영호 감독님까지 예 총 네 분 모시겠습니다. 일단 예 네 분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 먼저 가지고 그다음에 포토타임은 그 이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거고요. 예 바로 기자간담회를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영화가 지금 오늘 처음 첫 공개된 자리이니만큼 감독님과 배우분들 네, 첫 인사 겸 이제 배우분들은 영화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처음 보신 소감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이제 첫 선을 보이신 소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까요? 예, 나쁜 녀석들 더무비를 연출한 감독 손영호입니다. 아, 지금 너무 떨리고요. 뭐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좋은 배우들이랑 분들이랑 이 멋진 캐릭터를 잘 소화하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하여튼 관객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쁜 녀석들 오구딱 반장 김상중입니다. 사실은 저도 오늘 전편을 처음으로 다 봤습니다. 굉장히 좀 긴장했고 또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영화를 봤는데요. 늘 뭐 하고 나면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었는데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영화를 봤는데 우리 오늘 프레스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어쨌든 그 나머지 평가는 많은 관객들 분들이 내려주시겠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좀 더 잘했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도 남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다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오늘 그 영화 본편을 이제 처음 봤는데 오히려 보기 전보다 보고 나니까 좀 덜 떨리네요. 대략 보기 전이 훨씬 많이 떨렸었고, 네, 많이 후반에서 다 많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서 재밌게 잘 봤고요. 그리고 보니까 유난히 동석 오빠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네, 영화 보면서, 아, 잘 하고 계시려나? 런던에서? 그런 생각하면서 예, 많이 생각이 나는 하루였습니다. 네. 네, 나쁜 녀석들 더 무비에서 고여성 역할을 맡은 장기용입니다. 일단은 제 스크린 데뷔작인데요. 네. 어제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네,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너무 떨리고 했는데 이제 아중 선배님 말처럼 한번 보고 나니까 좀 덜 떨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봤는데 물론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네, 이렇게 좋은 선배님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네, 같이 작업할 수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는 네, 제 첫 작품이자 네, 오래오래 기억될 만한 네,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은 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고요. 일단은 먼저 첫 질문은 제가 간단하게 먼저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감독님께서는 이제 어쨌든 이 영화를 이제 연출하시면서 가장 연출에서 중점을 두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셨는지 간단하게 좀 기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배우분들께서는 이제 각자 맡으신 캐릭터 이제 연기 준비하시면서 또는 연기하시면서 특별히 아, 이 부분은 신경 써서 표현을 해야겠다 뭐 그런 부분들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한 말씀씩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드라마에서 세계관을 가져왔기 때문에 브라운관에서 보기 힘든 스케일감과 뭐 액션의 큰 액션감 그다음에 조금 더 밝아진 그런 코미디를 좀 중점으로 뒀고요. 특히 이 캐릭터들의 선명성을 두기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김상중 배우님도 예, 연기 준비하시거나 네, 저는 뭐 드라마를 통해서 오구탁이라는 인물을 한 번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의 뭐 새롭게 뭐 캐릭터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거는 조금 이득을 좀 본 것 같죠.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근데 이제 드라마 속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영화 속에서의 모습은 좀 많이 상황이 좀 달라졌죠. 이제는 뭐 딸도 없고 딸이 없는 상태에서 병도 걸렸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미친 개를 모아서 또 나쁜 놈들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기를 하는 데서는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편 드라마에서 하지 못했던 조금 더 섬세함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이든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뭐 액션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드라마 속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서 나름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하정 씨도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뭐였죠? 네, 연기 이제 준비하시면서 네. 또는 아니면 연기하시면서 네. 그 광노순 캐릭터를 표현하실 때 특히 신경 쓰셨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 뭐 일단 나쁜 녀석들 팀에서 이제 각자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를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목은 사기 전과 오범이긴 하지만 이 극중 안에서 사실 사기를 치는 게 주된 목표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질을 갖고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 그래서 이 팀 안에서 아 내가 더 나쁜 놈들을 잡는데 전략을 짜고 브레인으로서 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가장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처음부터 광노순이라는 역할을 김하중 배우를 놓고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시나리오를 보여주셨을 때 시나리오에서 제가 그동안 다른 장르이지만 다른 영화에서 보여줬던 유머나 위트 감각이 좀 많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감사하고 반갑기도 하면서 반면에 이 장르에서 사실 범죄가 포함된 이 나쁜 놈들을 잡는 이 장르에서도 잘 묻어날 수 있을까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위화감 없이 담기기 위해서 감독님과 상의를 하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장기용 배우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좀 신경 써야 했던 부분은 저 나쁜 녀석들은 팀이거든요. 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 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조화롭게 잘 이제 김상준 선배님, 마동수 선배님, 김하중 선배님 이런 같이 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조화로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고혜성이라는 캐릭터는 일단 액션이 80-90%여서 일단은 서울 액션 스쿨 약 2개월 정도 이제 촬영하기 전에 촬영하기 전에 열심히 다녀서 일단 안 다칠 수 있도록 안 다치는데 어쨌든 시원시원하게 좀 경쾌한 액션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또 현장 가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여기는 안 계시지만 이제 마동석 선배님이 현장에서 액션이라든지 뭐 네 연기적으로라든지 현장에서 많이 정말로 많이 도와주셔서 네 여기 안 계시는 거에선 너무나 아쉽지만 네 개인적으로 너무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분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예, 저쪽 위쪽에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사 유선희 기자고요.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워낙에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인기를 많이 끌었던 작품을 이제 다시 영화화한 건데 이 작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굉장한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이거를 영화판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러려면 이제 사실 저희가 드라마는 이제 공짜로 보는 콘텐츠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영화는 극장에 가서 돈 만 원을 내고 보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굉장히 더 플러스 알파 차별화된 부분이 굉장히 필요했을 텐데 감독님께서는 그 부분 어떤 데다가 집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원작의 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모험적인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제가 처음에 이 작품을 해야겠다 생각했던 거는 나쁜 녀석들이 나쁜 놈들을 잡는다 이 컨셉이 가장 세계관이 재미있었고 두 번째는 형사 기존 형사들이 나쁜 놈을 잡았을 때 그런 형사물이 아닌 캐릭터가 조금 더 강한 그런 핏진성이 필요 좀 덜한 그런 영화라고 봤거든요. 대신해서 캐릭터를 정확하게 세우면 액션감도 조금 더 현실보다는 조금 위로 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영화를 만들 때는 그 스케일감과 액션의 크기를 굉장히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캐릭터들의 선명성을 주기 위해서 캐릭터들의 특징이나 단점이 사건을 풀지 못할 때도 있고 장점이 또 사건을 풀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들의 명확성과 그다음에 액션감을 키우려고 가장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받을 텐데요. 예, 저쪽 위에 계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투데이 한예지 기자입니다. 저 배우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일단 김상중 배우님께는 원작 팬들은 아무래도 오구탁이라는 그 반장님 캐릭터를 믿고 보기 때문에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영화화 되면서 스스로도 좀 더 재밌어졌다거나 이런 부분이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또 드라마에 이어서 이제 영화까지 하시게 됐는데 따로 설정이나 뭐 이런 팁 같은 것들을 전달해 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고요. 이제 김아중 배우랑 장기영 배우분께는 새로운 캐릭터라서 이제 더 부담이 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저는 매력적으로 새 캐릭터가 잘 보여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스스로 꼽는 캐릭터의 좀 매력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배우한테 질문을 하셨으니까 동석이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조금 전에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오늘 동석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해서 대신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드라마를 통해서 했었던 그 인물을 다시 영화에서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뭐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또 뭐 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없었기에 캐릭터를 좀 소화해내는 데 있어서 좀 수월했던 것 같고요. 드라마 속에서는 사실 제가 몸이 상당히 건강했었죠. 영화 속에서는 딸을 잃고 난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짐 때문에 심한 병도 걸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나쁜 놈들을 잡아야 된다는 투철한 사명의식은 뭐 확고히 남아있었던 것 같고요.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영화에서는 좀 총을 좀 많이 쐈습니다. 그래서 그 원샷 원킬이라는 어떤 그런 그 뭐 별명도 갖게 됐는데요. 또 총을 쏘면서 범인들을 잡는 쾌감이 좀 남달랐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병도 걸리고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다른 배우들처럼 액션을 좀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거저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배우들은 제가 총 쏘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부럽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좀 더 많은 액션을 하는 본인들의 모습에 더 희열을 느끼고 열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뭐 이번에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재미가 있었고 역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다 하고 나서 또 보면은 아 그래도 좀 저런 점은 좀 아쉬웠구나라는 어떤 그런 후회스러움은 좀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캐릭터죠. 박노순과 고유성이라는 인물은. 근데 뭐 이 친구들이 드라마를 같이 하진 않았지만은 또 영화를 준비하면서 드라마를 아마 봤을 겁니다. 봤고 또 나름대로 그 드라마에 대한 분위기 정도는 알았지 거기에다가 뭐 이러한 어떤 캐릭터니 이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러한 합을 맞춰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팁은 안 줬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몫이고
또 본인들이 알아야 할 몫을 200% 잘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고 또 감사하다고 또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별다른 팁보다는 어쨌든 그러한 새로운 캐릭터가 나쁜 놈들을 더 나쁘게 잡는 것이니 합을 잘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정도였습니다. 네, 이어서 그럼 김아중 배우님, 장기용 배우님은 이제 새로 합류하신 아까 이어서 질문 새로 합류하신 캐릭터 각자의 어떤 매력을 꼽아주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력은 사실 매력까지는 생각을 많이 못하고 연기를 했어요. 그냥 보시는 분들이 찾아주시겠지 하고. 근데 그냥 오늘 봤을 때는 끝까지 본인이 전략가인 척하는 능청스러움이 가장 큰 매력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기용 배우님. 고유성의 매력은 싸움을 엄청 잘해 보이나 그닥 잘하지 않다라는 거에서 오는 허당기인 것 같아요. 거기서 약간 귀여움도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쎄 보이지만 네, 속은 되게 착하고 네, 귀여운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배우분들이 직접 꼽아주신 본인이 맡은 캐릭터에 대한 네, 특징 설명이었고요. 네, 답변이 네, 되셨다면 저희 다음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뒤쪽에 한번 다시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서울 조성경 기자라고 하고요. 김아중 씨께 여쭤볼게요. 영화를 보면 전략가인 걸로 말씀하시지만 뜻밖의 액션도 굉장히 많고 코믹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된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이게 마동석표 영화의 장점을 좀 살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또 아까 마동석 씨가 더 보고 싶다고도 했는데 혹시 현장에서 어떤 조언을 받거나 뭐 팀워크 같은 게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뭐 액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시나리오에서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근데 현장에서 감독님과 노순이의 역할을 상의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 조금씩 액션이 생겨서 사실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액션을 준비한다거나 액션 스쿨을 다니는 것은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아주 찰떡같이 저의 순발력으로 잘해서 네. 되게 재밌게 했고요. 그리고 사실 근데 그 다른 통쾌함을 주는 그 박웅철이나 고유성 또 오반장님과 액션과는 좀 다른 게 저는 많이 도망다니죠.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도주 경로를 확보해서 잘 도망가고 그리고 순발력 이라던가 민첩함을 좀 드러내려고 액션에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믹한 부분은 사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그 위트나 코믹함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도 안 해봤던 연기라 뭐 진지할 때는 한없이 또 진지했었죠. 터라 과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수위 조절, 내가 이 하이텐션감을 어느 상황까지 위화감 없이 잘 유지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고민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석 오빠와 얘기도 많이 나눴고 그래서 아 연기를 얼만큼 뭐 1부터 10까지라면 6을 해야 될지 3을 해야 할지 항상 늘 헷갈리는 것 같다라는 그런 고민도 많이 같이 나눴고 근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답을 누가 뭐 정해주진 않았지만 얘기를 하는 와중에 많이 고민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나눠줘서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동석 오빠랑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엔의 하수정 기자라고 하고요.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 이게 드라마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그 2014년에 방송됐던 드라마가 19세 이상 관람가 등급이었잖아요. 그 드라마가 원래 이제 영화보다 좀 더 등급에 있어 엄격하긴 한데 이번에 이제 나오는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15세 관람가인데 이것도 만약에 등급을 만약에 청불 등급으로 만들려고 했으면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많은 관객들이 볼 수 있게 15세 관람가로 만든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한테 궁금하고요. 그리고 영화 결말 부분에서 보면 드라마처럼 이제 시즌제를 충분히 염두해둔 결말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님한테 좀 궁금한 점 있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분들도 만약에 뭐 흥행 결과가 좀 뭐 긍정적으로 나오면 충분히 시즌2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나누신 부분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장기용 씨한테는 마동석 배우님과 약간 브로맨스라고 해야 하나요? 약간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 영화 그 중간에 이제 좀 인공호흡신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거 촬영하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나 그런 것 좀 있으셨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드라마를 그대로 만든다는 거는 좀 영화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굉장히 드라마는 하드보일드하고 좀 나름대로의 그런 그 드라마가 있지만 제가 이 영화를 택한 이유는 조금 더 캐릭터 무비에 가깝고 액션에 방점을 뒀거든요. 그래서 등급을 낮추는 대신에 그 조금 더 캐릭터들이 선명해지면서 코미디감을 가져오면서 더 큰 스케일의 액션을 좀 펼쳐보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이야기 확장성이랑 그다음에 관객들의 확장성도 크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질문이 시즌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관객들이 개봉 후에 관객분들이 판단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화처럼 열린 결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개봉 이후에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면은 당연히 속편을 기획하겠죠. 또 속편을 기획한다면은 당연히 출연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속편을 해야지 제가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장기용 배우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부분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원래 이제 마동석 선배님의 위트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농담이나 재치, 위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현장에서 제 눈으로 또는 귀로 직접 보고 듣고 나니까 그런 애드립과 위트도 그냥 다 일일이 네 계산을 하시면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네, 그런 거를 느꼈고 일단은 현장에서는 일단 많이 여쭤봤어요. 네, 제가 첫 영화다 보니까 긴장하거나 뭔가 이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 네, 마동석 선배님 옆에서 정말 큰 형님처럼 네, 정말 든든하게 잘 챙겨준 기억이 있어서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질문이 어떤 거였죠? 그 인공호흡신에 대한 인공호흡이요? 생각보다 폭신했어요. 네. 네, 인공호흡 저는 네 선배님하고 저 이제 각을 한 세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감기가 걸렸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호흡이 섞이다 보니까 이제 마동석 선배님이 다음 날 이제 감기 걸리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죄송스러웠지만 네, 폭신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들은 얘긴데 지금 배우님이 안 계신데 각을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긴장되지? 이거는 팩트입니다. 네.
한 가지 조금 양해 부탁드릴 것은 지금 인공호흡 씬이 지금 아까 영화 보시면서도 좀 기자분들도 되게 재밌게 보신 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극장에서 이제 관객들이 이제 영화를 보실 때 좀 의외로 재미를 줄 수 있는 포인트로 저희가 조금 예, 잡으신 장면 맞으시죠 감독님?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구체적인 뭐 기사로 사전 기사 노출은 조금 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이어서 받겠습니다. 네, 저쪽.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경제스타 정다운 기자인데요. 그 장기용 씨랑 김하중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먼저 장기용 씨는 그 영화 안에서 막싸움 스타일 액션을 인상 깊게 보여주는데 혹시 그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액션 장면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하중 씨는 영화 안에서 이렇게 팔색조 매력을 보여주시는데 혹시 그 캐릭터와 비슷한 점이 있다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원래 액션을 사랑하는 배우로서 일단 너무나 재밌었어요. 근데 좀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의 첫 등장 씬이었던 이제 교도소 안에서 싸움을 벌이는 씬이었는데 그게 합이 되게 길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안 쉬고 계속 하다 보니 네, 체력적으로 좀 많이 네, 좀 평소에 뭔가 등산이나 뭔가 이런 걸 좀 많이 해놓을 걸 뭔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에피소드는 그거 뭐 체력적인 부분 말고는 저는 원래 액션을 되게 네, 좋아해서 너무나 즐겁게 네, 재밌게 네, 촬영했고 네, 에피소드는 이제 노상식이라는 사람을 이제 잡으러 이제 건물 9층대 높이에서 제가 뛰어내리는 씬이 있는데 그 이제 와이어를 제가 처음 쳐봤거든요. 밑에서 위를 바라봤을 때는 이 정도는 뭐 하기 쉽겠다 생각보다 낫네. 근데 위에서 밑을 보니까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슛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리허설을 되게 많이 했고 저 때문에 좀 촬영이 많이 지연됐던 네, 그 이유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예. 네, 그 에피소드입니다. 강노순과 저는 비슷한 부분이 사실 비슷한 부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다른 역할을 하려고 해도 배우는 결국은 자기 색깔이 묻어나기 마련이겠지만 사실 제 안에서 어떤 성격적으로 무언가를 비슷한 부분을 찾아서 접근했던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정말 순수히 시나리오에서 나와 있는 것들에서 조금 어떻게 더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오히려 외부에서 좀 찾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 앞쪽에서. 예. 그다음에 김하중 배우님은 이제 액션 씬 중에 뒤로 떨어지는 액션 씬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공포를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촬영할 때 뭔가 더 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셨는지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 물론 제가 높은 곳을 조금 무서워하는 편이긴 한데 그 촬영할 때는 와이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몸에 와이어를 매달고 있어서 사실 그렇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쪽 뒤쪽에서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일요신문의 김태현 기자라고 하고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일단은 자리에 마동석 배우님이 안 계셔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앞서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이제 마동석 배우가 워낙에 또 애드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배우고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도 애드립이 좀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애드립이고 어디까지가 진짜 대사였는지 그 구체적인 비율이 조금 궁금했고 그리고 김상중 배우님께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극 중에서 마동석 배우님과 이제 굉장히 많이 합을 가장 많이 맞추신 분이다 보니까 그 애드립 때문에 약간 고생을 하셨던 에피소드가 조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마동석 배우님은 현장에서 애드립이 거의 없으세요. 애드립처럼 대사를 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사전에 굉장히 많이 조율을 해서 준비를 해서 오시는 거라 영화를 보실 땐 저거 애드립 같은데 그렇게 보이시지만 뭐 제가 쓴 대사도 있고 그 전에 만약에 좋은 애드립이 생각이 나시면 저와 그 상대 배우와 미리 상의를 해서 그렇게 찍는 거라서 툭 뭐 이렇게 애드립을 던져서 웃긴다던가 그런 경우는 제가 거의 경험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하고는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상의 대사는 가급적이면은 있는 그대로 하려고 동석 씨도 그랬었고요. 혹여 뭐 혹시 이런 애드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안 웃으면 안 합니다. 예, 안 하고요. 주로 저는 저 마동석 씨하고 그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동석이가 그렇게 그알을 좋아해요. 그 최근에도 영국 갔다 오자마자 다시 보기로 그 알을 봤다고 얘기해서 조금 전에도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마지막 문구가 그 알 화이팅이더라고요. 나쁜 녀석들 화이팅이 아니라 조금 그래서 저도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저 감독께서 얘기한 것처럼 막 모든 그런 그 웃기는 그런 상황들을 애드립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다 이렇게 각본에 의해서 계산돼서 한 건데 어쩌면 그걸 이렇게 애드립처럼 하는지 저도 그걸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오늘 동석하지 못했지만 동석아 꼭 배우고 싶다. 예, 그러면은 기자분들 질문은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독님과 배우분들 끝으로 이제 끝인사 겸 이제 영화를 추석 때 이제 관객들이 저희 영화를 이제 많이 보려고 선택을 하실 텐데 그분들께 저희 영화만의 어떤 관전 포인트, 차별점 이런 부분들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독으로서 좀 조심스러운 부탁인데 그 마지막에 야쿠자 거는 관객들이 좀 즐겁게 보실 수 있게 좀 비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걱정 어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사이다 같이 시원하고 뻥 뚫리는 영화라 추석 때 가족끼리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만들었고 재밌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드디어 오늘 이제 나쁜 녀석들이 어떤 영화인지 그 실체가 다 밝혀졌습니다. 재밌다고 아까들 말씀해 주셨는데 재밌으면은 재미있는 그대로의 어떤 평들을 좋게 잘 써주셔서 올 추석 때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유쾌, 상쾌, 통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했고요. 일단 이렇게 좋은 추석이라는 이 때에 이렇게 또 개봉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이고요. 그 뭐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예상보다도 더 그래도 더 나았던 점도 있고 그런 영화인데 되도록 예쁘게 봐주시고 네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좋은 작품에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은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 추석에는 네, 정말 온 가족 모두 네, 저희 나쁜 녀석들 더 무비 네, 관람하시면 아주 정말 행복한 네, 나쁜 녀석들 행복한 네, 추석이 될 거라고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장기용의 데뷔작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질의응답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감독님과 배우분들 잠시 자리 이동해 주시고 대기해 주시면 자리 정돈하고 이어서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